구글 클래스룸 홈에서 오른쪽 상단의 둥근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다. 수업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수업 이름을 필수로 써야 한다. 타입인 구글바드 AI를 활용한 구글 클래스룸. 세션에는 강사 이름이나 날짜를 기입해 놓으면 구별하기가 편리하다. 수업 제목을 쓴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제주 오리엔탈호텔 등 강의실 장소 이름을 쓴다. 수업방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구글 클래스룸 홈에서도 클래스룸 수업방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